2020년 12월 3일 코로나19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우리는 수능장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그 중에 한 명은 2016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우리를 위해 무언가 컨텐츠를 해준 비크TV.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장으로 향하는데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비크형을 위해서 만든 이 영상이 비크님이 수능 후에 앞길을 응원하면서 비크님에게 드리는 아주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비크님 수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네. 일단 은채님한테 많이 들었고요, 얘기를. 네, 일단은 수능 수고하셨습니다. 비크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크님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능 보느라 힘드셨을 건데 이렇게 수능까지 잘 보고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유튜브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비크님 파이팅. 비크님 수능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크님 수능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능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미래이기도 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디딤돌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깊은 뜻이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최고의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희 함께 좀 더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제 좀 더 나은 이제 인생이 펼쳐질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크님 항상 수고하셨고요. 수험생 생활도 오늘로 끝이니까 이제 더욱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 비크님 안녕하세요. 저는 KT위즈 팬이라고 합니다. 비크님 오늘 수능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수능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전에 영상 많이 봤었는데 앞으로도 유튜브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비크 형, 나 은원이 최고야. 정말 수능 보느라 수고했어. 이번 한 해, 특히 이번 한 해 형 너무 수고 많았어. 마음고생도 너무 좀 심했을 텐데 이렇게 또 수능까지 결과에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썼으면 좋겠지만 신경은 아마 쓰이겠지. 아무튼 이번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 이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텐데 형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도 나는 정말 칭찬해. 만약에 재수라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형을 끝까지 응원할 거고 만약에 재수를 선택을 안 하면 형은 이제 대학생이 되겠지. 대학생이 돼서도 난 형 끝까지 응원할게. 비크 화이팅!